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 K입니다. 자, 오늘 8월 31일, 8월의 마지막 날이고, 야, 벌써 그걸 격세지감이랍니까? 세월이 간다는 걸 느낀다는 거?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더위가 극성을 부리더니 이제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오프닝 멘트 괜찮나요? 자, 불금인데 여러분들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또는 핸드폰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공부 한번 해보겠다는 열정 가지신 여러분들께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간단하게 머리에 우리 뇌에 한번 새기고 갑시다. 나야, 너 오늘 하루 수고 많았어. 너 분명히 대단하고 성공적인 인생 살아갈 거야. 오늘 이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지? 자, 힘든 거 있더라도 우리 다 이겨낼 거고 반드시 해낼 거다. 그렇지? 화이팅! 자, 오늘 하루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스스로에게 한번 또 한번 마인드 컨트롤 해봤습니다. 이제 별 거 다 하죠. 자, 홍게. 먼저 오프닝부터 해야 되는데, 다음 주 정도 되면 홍게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지우야. 자,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8의 피보나치, 29의 엘리어트 파동. 이제 제법 그냥 기초로 하기에는 조금 그래도 한 단계 업된 내용들을 할 테니까 너무 간단한 것만 해서 조금 지루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더 깊은 내용들 들어가니까 더 재밌어질 테고요. 종목 상담 병행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올리십시오. 종목 상담 한다고 위에 올려놨어요. 그죠? 그 종목으로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하고, 그거 안 되면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죠. 셀트리온 삼행제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리실 분 빨리 올리십시오. 없으세요? 자, 일단 진행하도록 하죠. 자, 닥터 K가 자주 이야기하는 기법 중에 피보나치 지지 대와 조정, 그러니까 상승 이후에 어디에서 지지되는가, 조정 때, 그리고 하락하던 주가가 반등할 때 어디까지 저항을 뚫고 올라오면 좋은가, 그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어트 파동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상승 5파와 하락 ABC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면 가장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종목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종목 셀트리온 삼행제 가지고 하면 딱 맞아떨어지거든요. 그게. 자, 그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여러분들, 자, 주주들 많이 계시죠? 간단하게 보면 여기 저점부터 해도 되고 한 여기 정도 해도 되는데, 최저점을 기준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여기를 딱 기준으로 해서 저점과 고점을 이렇게 자동으로 설정되게 피보나치 이거 툴을 이렇게 설정하면 돼요. 이렇게 있죠? 하나라도 정확하게 자동, 그죠? 자동 딱 해놓고 고저 저점과 고점을 자동으로 인식하게 한다는 겁니다. 근처로 가면 수치 넣게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우측으로 확장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비율 설정에 딴 거 다 제끼고 3825618만 딱 하시면 돼요. 제가 또 그렇게 배웠어요. 자, 그러면 자, 무슨 이야기냐, 프린트 스크린 일단 잠깐 할게요. 자, 이게 이게 상승폭이란 거죠. 이렇게 상승폭,
여기 안에서 이제 저점과 고점을 이렇게 확인했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여기 저점과. 그러면 여기 저점이 85,696원. 그리고 여기 고점이 392,000원입니다. 계산 대략하면 대략 31만원 정도 올랐어요. 그럼 대략 32만원 올랐으니까 중간 정도면 15만 5천 정도 빼면 이제 그 계산이 나오는데 일일이 하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툴을 사용하는 겁니다. 툴을 이렇게 딱 꺼버리면 여기 권이 38.2% 권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50%입니다. 50%. 그리고 여기가 61.8% 권이에요. 자, 상승폭에 자, 곱하기 그러니까 아까 31만 얼마 된다 했죠? 30만 얼마 되죠? 그 곱하기 38.2% 하면 가격을 빼버리면 자, 여기서 그 가격을 빼면 27만 4천원 정도권이 이제 38.2%의 조정을 마치고 멈춘 가격이란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게. 아직 이거 헷갈리는 분 계시잖아. 무슨 말인가? 1,000원에서 이거 계산하는데 2,000원까지 올랐으면 1,000원이 올랐잖아요. 이 정확하게 해드려야 돼. 그래 안 헷갈려. 폭이 1,000원이에요. 1,000원. 그러면 조정을 받을 때 이렇게 주가 갈 때 조정을 받으면 이렇게 382,5,618 된다고요. 그러면 1,000원의 폭에서 38.2% 조정 받으면 1,000원에다 382원 빼면 돼요. 그럼 6,382니까 612, 1,612원, 1,500원, 그 다음에 1,380 맞습니까? 2원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618 맞네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8이네, 8. 그래. 어쩐지 이상하더라. 이렇게. 그죠? 이런 가격대를, 지지권역으로 수도했을 때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거예요. 그래. 내가 계산하기 힘드니까 컴퓨터가 이렇게 툴이 알아서 해준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 뭐가 중요하냐. 이 조정을 받을 때는 여러분들, 많이 받으면 좋습니까? 작게 받으면 좋습니까? 당연하죠. 작게 받으면 좋아요. 그래서 38.2%의 권역인 여기에서 주가가 멈추고 올라가면 좋다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 수도했어요. 좋았던 겁니다. 그죠?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여기가 27만 5천원인가 그랬네요. 그죠? 여기에서 딱 계산을 해보면 그건 좀 다르긴 합니다. 물론 여기니까 대략적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382도 안 됐겠네. 그런 거죠? 이렇게 하면 밑으로 내려와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조정은 382까지 정도로 적당히 받으면 좋다. 그리고 50% 정도는 용인할 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까지의 조정을 딱 받고 반등 시도 나왔으니까 괜찮은 편이에요. 618까지 쳐지면 좀 별로예요. 무슨 말이냐. 자, 여기를 기준으로 생각할게요. 이만큼 올랐는데 조정받을 때 382에서 이렇게 멈춘다. 그러면 비교적 여기를 강하게 돌파 시도 놓은 다음에 N자 목표치까지 갈 수 있다고요. 그 N자 목표치라는 거는 여기서 1,000원이니까 자, 여기가 여기서 목표치 1,000원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얼마입니까? 2,618원까지 갈 수 있다고요.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 목표치가 2,618원까지 갈 수 있다고. 왜? 여기 스타트부터 1,000원 올라온 폭만큼 여기 스타트부터 오르면 1,000원 더하면 1,618원에서 더하면 2,618원이 되니까. 이해되시죠? 이해된다. 7번 눌러보세요. 자, 그러면 가장 좋아요. 조정은 가장 작게 받는 게 좋다 했으니까. 자, 두 번째 50%까지 조정 받으면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 자, 이제 382보다는 별로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가다가 조금 눌려주고 이렇게 갈 가능성. 여기서 전고점에서 세게 가면 자, 돌파 나올 수 있으나 힘없으면 이렇게 밀리면서 이렇게 횡보도 갈 수 있는 거죠. 382보다는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절반이나 토해냈기 때문에 이제 382보다는 조금 힘이 떨어지는 고점의 이중바닥 형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케이스별로 연구를 해보면. 그러면 618까지 밀려버리면 많이 밀리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밀리면. 그러면 강하게 못 가고 자꾸 수렴 형식으로 가다가 반등 넣을 수도 있고 요청하면 여기 하단을 깨버리고 밑으로 처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6.18은 까지 많이 밀리면 안 좋은 거예요. 마지노선 정도는 50% 절반 정도. 그래서 닥터K가 자 양봉의 절반 정도도 안 깼는데 양호하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 기준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안 좋네요. 그래서 자 셀트리온은 50% 정도 조정을 받았어요. 자 깨끗하게 다시 딱 정리해 놓고 자 그러면 자 상승폭부터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그런데 자 상승폭 셀트리온은 그러면 50%까지 조정받았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어땠느냐 예전에 여기 권역을 보면 이렇게 딱 해보면 어디에서 조정받았다 빨리 적어보세요. 1번 382 2번 50 아이고 왜 없어져 3번 618까지 조정받았다 어디까지 조정받았다 1번 382 2번 618 아니 50% 3번 618 어디까지 조정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382까지 조정받았다고요 닥터K가 어디서 많이 이야기를 했느냐 여기서 이야기 많이 했어요 여기 권역에서 자 셀트리온은 50%까지 조정받았는데 자 셀트리온 제약은 50%가 아니라 382에서 멈추고 가니까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때 과정에서 기관 외국인 쌍끌이도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수급도 맞아떨어지고 자 조정받는 폭도 맞아떨어지니까 닥터K는 셀트리온 제약을 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많이 했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조정폭이 작았다 382까지 작게 조정하면 좋았는데 이제 이것도 이렇게 처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주가가 무너지는 그런 형국이고 자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382, 5, 618까지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는데 가장 좋은 건 382 지점까지 조정받고 마무리한 것이 좋다 그 다음에 50%까지는 좀 용인할 만하다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승은 이야기했으니까 반등시 그럼 어디까지 반등하면 좋은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거 한번 적용해 보죠 여기서 여기 구간을 한번 가지고 말씀드려 보죠 자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 고점에서 여기 저점 39만 2천원에서 23만 4천원까지 밀렸을 때 그 다음에 반등이 어디까지 나오면 좋은가 이제 보면 자 이번에는 반대예요 반대 382까지 반등하고 밀리면 안 좋고 그 다음에 50% 618까지 반등하면 가장 좋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셀트리온은 여기서 여기 구간에서 50%까지 반등을 성공해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양호한 겁니다 양호 이때 상황에서 그래서 여기를 지지하고 잘 갔었으면 양호하게 잘 갔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를 강하게 깨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조금 헷갈릴 수 있어 자 이 내용에 대한 이론은 다 알았을 겁니다 아 자 상승 이후에 지지는 그러니까 조정은 작게 받으면 작게 받을수록 좋고 그 비율은 38.2% 50% 61.8%인데 조정은 작게 받으면 작게 받을수록 좋다 그리고 스무스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받으면 좋다 대번 한 방에 스트레이트로 한가 두드려 맞고 그 다음날 뭐 0.뭡니까 38이니까 8.2% 빠지면 안 좋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스무스하게 조정 스무스하고 거래량 별로 없고 자 적당하니 기간도 맞아 떨어지면 좋다 이해됐을 겁니다. 자 반등은 반대로 강하게 618까지 반등이 강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좋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셀트리온 한 50% 정도까지 반등하고 자 그 다음을 다시 쳐줬는데 그럼 여기 구간에서도 적용할 수 있어요. 자 무슨 조금 헷갈릴 수 있어 잘 들어보세요 이게 너무 좁히니까 보기가 안 좋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자꾸 그 구간을 이렇게 한번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밀리기 시작하면 여기 저점부터 여기 고점까지 구간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거의 다 토해냈어요 보이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될 겁니다 여기서 여기 고점에 밀리기 시작하면 또 해볼 수 있다고요 자 이제는 382 여기가 61선 정도가 50% 지지권이니까 한번 반등 나와서 여기는 양호했어 그러니까 그죠? 그나마
그런데 여기를 안 깨고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상방으로 가야 되는데 밑으로 확 처지면서 618도 다 깨고 내려왔어요. 그럼 주가가 흐름이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될 겁니다. 다시 정리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준으로 이제 바꿉니다. 그러면 여기서 적당하니 60일선인 조정권이 50% 조정권이니까 여기서 반등 이렇게 넣으면서 안 밀리고 그냥 갔었으면 좋을 텐데 밑으로 깨져버렸어요. 안 좋은 거예요, 일단은.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 또 여기를 기준으로 반등을 하면 이건 한 618 비슷하게 왔겠네요. 그죠? 반등을 강하게 했으면 적게 밀려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 포함하면 또 거의 뭐 거의 원위치에 오다시피 밀려버리니까 주가가 힘이 없는 겁니다. 피보나치만 딱 적용했을 땐 그래요. 딴 거 적용 하나도 안 해도 조정을 작게 받으면 좋은데 많이 많이 받고 반등은 잘 못하고 하니까 주가가 지지부진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길게 놓고 보면, 자, 일단은 박스권인데 이거 셀트리온으로 이제 뭐 제목을 넣어야 되겠어. 그죠? 여기 닥터케가 25만원과 28만원 9만원대 박스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안에서 자꾸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반등 시도 나와도 여기를 좀 대박 뛰어넘으면서 다른 거 뭐 엄청나게 간 거 많잖아요. 그죠? 그럼 대박 뛰어넘으면서 이것도 한 5%씩 가면서 20일을 탈환했으면 좋은데 아직까지 탈환을 강하게 못했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월요일날 위로 올라타면 20일 올라타면 그나마 양호. 밑으로 축 처지면 별로 안 좋아요. 밑에 하단 25만원권까지 또 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20일 돌파 못하고 힘 없어지면 결국은 24만원, 25만원대를 깨고 내려가면 상당히 추세가 완전 역배열로 돌아서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이래 쑥 다 내려올 거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주가의 흐름으로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되니까 다음 주 정도 진짜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셀트리온. 자, 이렇게 피보나치는 정리할 수 있겠고요. 이제 그러면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죠. 엘리어트 파동 정도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엘리어트 파동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는 셀트리온 제약이에요. 이것은 캡처해서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엘리어트 파동은 엘리어트가 만들었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도 많이 분석 기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 주가를 엄청나게 연구를 해보니까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자, 상승할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5파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상승 5파로 상승을 하고 상승이 마무리되면 이렇게 하락할 때는 A, B, C 이런 식으로 하락 파동을 형성하면서 하락한다는 게 엘리어트 파동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좀 이상하게 보이는 거 있죠? 중간 과정도 다 있다는 거예요. 무슨 과정? 자, 1, 2, 3, 4, 5 이렇게 갈 때 중간 과정에서 이 3파가 중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도 형성되면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락파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갈 때 A, B, C 이렇게 하면서도 한 파동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 파동에 이게 단점이 뭔가 하면 좀 자의적인 겁니다. 어디서 시작해야 되지? 어디가 끝인지를 명확하게 딱 규정 짓기가 어렵다는 게 단점 중에 하나고, 그 시작점, 끝점이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자의적이기 쉽다는 거. 그게 하나 단점이고, 자, 이 엘리어트 파동에서, 자, 아까 말했던 피보나치가 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상승 이후에 조정받을 때 38.2%, 50%, 61.8% 이런 식으로 어디에서 조정을 마무리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주가 향방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건 비교적 눈을 보면 한 382 정도에서 머물렀지 않습니까? 멈추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강하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를 돌파하면 여기에 목표치만큼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목표치보다 좀 더 가보이죠. 그죠? 자, 그것이 가장 큰 대전제입니다.
그것만 하면 실전에서 별로 써먹을 게 없잖아요. 팁, 닥터K가 드리는 주식 생초 탈출 팁 중에 7인지 8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적어놓고 잘 그 숫자를 카운트를 안 해서 그런데 여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론은. 무슨 말이냐. 5파가 완성이 됐다는 것은 더 세부파동을 하면 죄송합니다. 더 세부파동을 하면 어떻게 해도 되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9파도 됐어요. 그 파동의 기본은 뭔가 이 저점을 깨고 내려오는 파동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카운트할 때 그 다음 저점은 여기보다 항상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다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중간 파동까지 이렇게 다 계산을 해본다면 엄청난 파동으로 8, 9, 뭐 9파, 11파 이렇게도 되거든요.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조정을 한번 받으면 여기서 양봉이 뜨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짧게 끊어내지 못하면 밑으로 A, B, C만큼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말자는 게 기본적으로 닥터K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칼같이 우리 지우 선수처럼 깨질 때 딱 이거 칼같이 무조건 끊어낼 자신 있으면 상관없으나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이만큼 하락했으니까 이 반등부터 밑에 하락폭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하락 A, B, C 이런 파동이. 그러면 상당히 큰 폭으로 손실 볼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말자.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꼭대기에서 들어가지 말자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닥터K 생초 탈출 팁 7인 것 같습니다. 뭐? 엘리어트 파동 1, 2, 3, 4, 5파 끝나고 난 다음에 양봉서도 따라가지 말자. 왜? 오를 만큼 많이 오른 고점 부위이기 때문에 잘 대응하지 못하면 잘못하면 A, B, C로 하락파동에 걸려버리면 손실폭 제법 맞을 수 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패스하자. 그 내용이에요. 자, 이해되시죠? 자, 엘리어트 파동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됩니다. 자, 오늘 피보나치 그리고 엘리어트 파동 했는데 자, 여러분들 종목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있으면 올려보십시오. 주저하지 마시고 올려보십시오. 안 올리시면 적당히 업종 대표주들을 한번 체크하고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힘들어요. 저도 오늘은 한 시간 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본인 가지고 계신 거죠? 올리세요. 올려가지고 한번 체크하는 겁니다. 본인 단가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제가 기억 못하겠어요. 여기 어디 있었는데 어디 갔지? 뺐나? 치는 게 빠르겠다. 자, RF HIC 왜 뺐지? 아, 여기 있구나. 그죠? 있었는데. 25,600원의 매수. 양호네요. 뭐 이런 전략 드렸을 겁니다. 25,600원 대략 여기입니다. 잘했다고도 했을 것 같네. 여기 이평선 돌파했고 조금 부담되는 가격 되긴 하지만 일단 밑에 이평선들 다 깔아놨으니까 일단 매수가 여기 양봉 보고 샀다 했는 것 같네. 그죠? 일단 매수가 양호하니까 수익 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죠? 밑에 이평선들 다 깔아놨어요. 정배열 중에 약간 박스권입니다. 이해되시죠? 정배열 중에 약간 박스권이기 때문에 여기 고점대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 오늘 강하게 치고 가면 홀딩, 세게 밀리면 던지고, 오늘 적당하니 조금은 여기 깨질 때 비중 축소하셨어야 뭐 될만 했는데 어떻게 100% 다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그러니까 조금 차익 실현했었습니까? 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뭐 들고 왔어도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양호하게 양봉으로 치고 가니까 크게 안 던져도 100% 다 들고 있다. 자, 뭐 크게 잘못된 거 없어요. 여기 고점대에서 지금 이제 저항을 좀 받고 있는데 강하게 안 밀리고 아래 윗꼬리 정도로 빠졌다가도 다시 들어올렸으니까 문제 없어요. 그럼 내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월요일 날
오늘 외국계 기관 다 매수 3일째 들어오고 있네요. 여기서 반등을 3일째 기관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로 좀 치고 갈 가능성 더 높아 보이네요. 이 뭐하는 회사더라? 한번 볼게요. 저도 반나가면 좋잖아요. 통신장비. 아, 통신장비. 통신장비고 무선통신 방위산업체. 그죠? 단기 순이 크게 상승했다. 좋네요. 그래서 자, 전일과 똑같습니다. 전략은 강하게 돌파 시도 나오면 홀딩이고 첫 번째 여기를 또 돌파해야 돼요. 전고점. 그래서 홀딩 했다가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면 이런 양봉, 강한 양봉으로 돌파하면 던질 필요 없습니다. 계속 홀딩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이런 온봉 나온다. 큰 온봉 나오면 다 던져야 돼요. 전부 다 토해냅니다. 큰 온봉 나오면 다 던져야 돼요. 그런데 찔끔찔끔 온봉 나온다 그러면 조금씩 청산하세요. 조금씩.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좀 깨지면, 오늘 워낙 코스닥이 좋아가지고 뭐 다행이긴 합니다만, 장이 흔들흔들하면서 이런 모양 논다 그러면 조금씩 줄여 나가세요. 3분의 1이라도. 그리고 만약에 분봉 매매할 줄 알면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여기서 끊었던 거 여기서 다시 돌파 시도 나오면 여기서 사놓을 수 있다니까. 팔아먹은 거 실제로 방송에서 그렇게 많이 보여드렸고, 제가 실시간 방송할 때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드렸으니까 전혀 생뚱맞은 이야기는 아니다 생각 들 겁니다. 그래서 여기 상승 강하게 하면 홀딩이고, 시장 조금 흔들리면서 이런 모양으로 처지면 조금씩 줄여 나가시라. 그 전략 하나. 만약에 내일 밀려서 시작하잖아요. 여기 26,800원을 막 훼손하잖아요. 절반 정도 던지셔야 돼요. 그리고 상승 추세 전환 일보 직전이니까 25,700원 정도 본인 매수가 인근까지는 다 허용은 하지 말고 적당히 줄여놨다가 여기 인근에서 또 양봉 쓰면 팔아먹었던 거 다시 사 들어갈 수 있는 그 전략 쓸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할게요. 이해되시죠? 자, 김율님 반갑습니다. 자, 아프리카 TV를 37,250원. 야, 결론을 말씀드리면 매수 타이밍 안 좋았습니다. 살 때가 아니에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죄송합니다. 왜 막 바로 결론이 나오느냐. 자, 본인이 생각할 때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김율님도 제법 방송 이름이 조금 낯이 있는데, 닥터K가 늘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상승 추세에서 전환되는, 돌파되는 여기 상승 초입에, 그리고 이평선들 다 깔아놓고 20일과 인근은 이런 때 들어가자 그래요.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이런 때 정도 아니면 살 데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된다? 이렇게 쭉 가다가 20일 깨지면 강한 상승 추세는 이제 깨졌어요. 그러나 60일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바운드 나올 수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와우. 60일 가지도 않고 반등 강하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바운드 한번 넣어줘, 일단은. 그런데 여기를 지켜야 된다고. 여기가 뭐라고요? 넥라인.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모가지가 따이는 라인이라고요. 추세 끝나는 자리라고요. 어떻게 변한다고요?
이렇게 처지기 시작하면 반등 나와도 여기 이평선들 60일과 20일 가장 중요한 이평선에 저항을 받게 된다고요. 그래서 추세가 끝나는 겁니다. 볼까요? 여기 가니까 여기 가니까 받치잖아요, 그죠? 여기 라인 중요 라인이나 중요 라인이라니까요. 여기 이걸 넥 라인이랍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실 분 적어놓으세요. 매수 타이밍과 넥 라인 해가지고 프린트 하세요. 프린트 적어놓으세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거 하나만 할 줄 알아도 망하는 경우 잘 없어요. 왜? 여기가 딱 깨지는 순간 하면 안 돼요. 나머지 장기술 부릴 줄 아는 사람은 해도 되겠지만 정석적으로 하는 사람은 여기가 딱 깨지는 순간 하면 안 돼요. 넥라인 못 올라갔잖아요. 올라가기 진짜 힘듭니다. 진짜 대형 호재 이런 거 없으면 못 올라가요. 근데 어디서 샀다? 오늘 샀다? 노! 안 좋은 거예요. 뭐 보고 샀는지 대충 알 것 같아. 여기 전저점 보고 샀죠? 그럴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나 그 전저점에 지지를 받을 수도 있겠으나 이전 상황도 보셔야 돼요. 하락 추세 전환돼가지고 헤딩 맞고 튕겨 내려오는데 슬슬슬 조정받았습니까? 닥터K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렇게 갔으면 슬슬슬 조정받으면서 20일 안 깨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대박 깨지면서 몇 프로입니까? 7% 깨지고 하루 스톱했다가 왜? 지지받을 수 있는 권역이기 때문에 그 다음 그것도 다이렉트로 또 7% 더 깨지고 오늘도 왜 오늘 몇 프로입니까? 오늘도 3%, 뭐 3%가? 1. 몇 프로 빠졌잖아요. 오늘 사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여기 앞에 무시하면 안 돼요. 또 이런 음봉에서 사면 안 좋아요. 적어도 양봉에서 사야 돼요. 모든 게 다 위배됐어요. 하나 딱 있네. 뭐 전저점 인근인가 하나 딱 좋은 거 빼고 좋은 거 별로 없습니다. 외국계 찔끔 들어온 거 이런 거 아무 진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데 위에서 공매도 때린 애들 없었을 것 같습니까?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데서. 그래서 매수 타이밍 아주 잘못됐다. 37,250원이니까 아주 잘못됐다. 37,250원 오늘 샀다 했죠? 오늘 살 데가 없어요. 37,250원 어디서 삽니까? 여기 마지막에 샀어요? 그래도 안 돼. 그래도 안 됩니다. 5분봉에서 올라탔다고 뭐 샀는가 모르겠는데 안 돼요. 우리 지우 선수도 들어왔네. 잠깐만요. 아, 반갑습니다. 앨런 제이님 반갑습니다. 혹시 외국 사세요? 성함이. 아, 왜냐면 저 동포 우대입니다. 동포 우대. 혹시 방송 듣는 분들 중에 해외 동포 계시면 올리십시오. 채팅방 초우선으로 초대합니다. 왜 동포의 적인 의미로. 자, 잠깐만요. 마무리 할게요. 아직 안 끝났어요. 자, 그래서 매수 타이밍 잘못됐어요. 그러면 내일이라도 지금 본인이 매수 단가에서 올랐잖아요. 다행히 밑으로 한 번에 안 쳐질 가능성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볼린저 밴드 하단이거든요. 비교적 이렇게 추세를 만들면서 수도밴 하단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반등 넣을 수 있어요. 여기가 또 그거니까 전저점이니까. 그리고 어쨌든 간에 외국계 조금 들어왔으니까 그죠? 그러면 반등 한번 넣을 때 여기 39,000원 정도에서 헤딩하고 밀릴 가능성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 인근 오면 적당히 끊고 넣은 게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만약에 밑으로 깨지면 밑으로 훨씬 더 열려 있으니까 31,000원, 2,000원까지도 열려 있으니까 무조건 끊고 넣은 게 좋아 보인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판단은 본인 하십시오. 자, 그렇게 한 게 좋아요. 잘못 들어갔어요. 잽싸게 넣은 게 최고예요. 아, 그리고 우리 대표 선수 지우 선수가 자 고점 부위에서 한번 해보겠다. 삼성전기 원래 잘 가는 게 잘 가거든요. 잘 가는 게 잘 가요. 못 따라가서 그렇지. 겁이 나서. 그죠? 자, 한번 적용을 해보자. 지우야, 아까 피보나치를 적용합니다. 여러분들 복습하는 거예요. 자, 피보나치 여기서 하락을 이만큼 했어요. 좀 전에 다 공부했죠? 100% 가까이 90몇 프로 반등했네. 그럼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빨리 남겨보세요 여러분들. 공부하러 들어오신 여러분들. 자, 피보나치 저항대를 618도 넘고 거의 100% 가까이 다 반등했네. 좋다 안 좋다. 좋으면 1번 안 좋으면 2번 눌러보세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좋은 겁니다. 채팅 딜레이 있으니까 제가 먼저 진행하죠. 자, 하락을 이렇게 강하게 했는데 대본 다 반등했어요. 그러면 눌려도 접근할 만한 겁니다. 15만원대 돌파 초반 와서 반등 나오면 접근해볼라 한다. 당연한 거지. 치유 너라면 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밀려주면 돌파, 여기서 밀려주면 양봉섬에 들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돼. 당연히. 왜? 이거 봐봐. 여러분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옛날부터 쌍끌이 들어왔어요. 닥터케이가 이거 노래 불렀어. 그죠? 여기서 사라고도 했고. 우리 자두야, 자두님 요새 많이 바쁜 것 같은데, 자두 언니가 사서 여기인가 가서 팔아먹고 나왔어요. 야, 죽이지. 응? 죄송합니다. 아, 목이 안 좋아. 여기서 끝내주게 올라갔거든요. 끝내주게 올라간 건 어떻게 된다고요? 한번 푹 처지면, 아까 어떤 분이 그랬더라? 솔방울님인가? 끝내주게 간 거는 리바운드하면 나오더라고요.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듣고 있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생각인지 몰라도 맞아요. 아무거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끝내주게 간 건 한번 팍 쳐지면 리바운드 나온다. 그거 딱 먹으러 가가 한번 딱 먹고 나오면 돼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까지 강하게 반등했기 때문에 지우 너는 다른 사람은 제외입니다. 왜냐하면 지우는 칼매도가 되니까, 칼매도 닥터K의 대표 선수니까, 수제자니까, 수제자에게 명한다. 오버한다 조금. 가장 좋은 건 이렇게 눌려주면 15만원대 반등 나오면 편안하게 가져가는 거고, 만약에 장대 양봉을 띄우잖아? 뭐처럼? 장대 양봉을 띄우는데 뭐처럼? 이런 것처럼 장대 양봉을 띄우잖아? 어쩜 부위라서 부담스럽잖아? 그지? 이것도 비슷하잖아. 빠진 거에 거의 다 반등했잖아. 여러분들, 거의 똑같잖아. 거의 똑같아. 이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아, 그런 것처럼 움직이네. 제가 지금 설명해서 다 얻은 것처럼 해서 다 연결을 해드릴 수 있잖아요. 왜? 저는 13년을 봤어요. 13년을 미친 듯이 봤어요. 그냥 장난처럼 본 게 아니라, 술 먹고 놀러 댕기고 뭐 한 게 아니라 18시간씩 공부했어요. 18시간씩 잠 서너 시간만 자고 미친 듯이 했다고요. 그래도 깨지는 판국에 실렁실렁 하루에 기분 내키면 10분짜리 강의 하나 보고, 안 내키면 패스하고, 그러면 늘 것 같아요? 절대 안 늡니다. 지금 계신 분들은 비교적 열심히 하려는 분들이겠지만, 실렁실렁 하면서, 아이고, 귀찮고, 공부가 뭐, 아이, 귀찮아. 오늘 약속도 있고, 술 한잔 해야지, 불금인데. 다음에 시간 나면 공부하던가. 절대 성공 못 합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제 손모가지 안에 걷게요. 실렁실렁 애가 여기서 살아남는다고요? 제 손모가지 하나 건다했습니다. 저 앞에하고 똑같다, 지우야. 그지? 삼성전기, 이것도 제법 잘 갔잖아. 하락했던 거 90% 100% 근처까지 반등 다 해내니까 어떻게 된다고? 다음날 만약에 띄우잖아. 이렇게 너는 따라가. 이렇게 갈 수 있어. 이거 삼성전기 이렇게 띄운다? 이렇게 갈 수 있다. 왜? 장 턴하기, 장이 턴하잖아. 이렇게 턴 위로 딱 올라가면 센 놈들이 가. 구간마다 달라요. 이렇게 하락하던 구간에는 가는 놈만 가고, 닥터K방 잘 살아남았어. 이 하락 구간에서 하락구간은 잘 해먹었어요. 신세계 뭐 등등등등 해먹으면서 안 죽었어요. 살아남았어요. 그 구간하고 이제 반등하면서 여기 구간도 또 다르고, 주도주군에 가까운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시장 좋은 것 같은데, 서번트님이 그랬네. 업종 대표 1, 2등 정도밖에 안 가고 나머지 못 가네요. 당연한 거거든. 전부 다 가려면 위로 상승 추세 연락이 가는 그 구간에서 갑니다. 그런데 저항을 돌파하면서 이게 이제 뚫히기 시작하면 제법 괜찮은 애들은 다 가고, 주도주는 방방방 가는 상황도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 삼성전기가 거의 ITS 주도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모양이 최고 괜찮아요. 그죠? 모양이 최고 괜찮아. 제가 보는 것 중에서는. 그죠? SDI보다 모양 좋지. SDI는 제법 박스권 많이 그렸는데, 삼성전기는 끝내주게 갔잖아. 팍 죽었는데 바로 V자 급반등. 그러면서 외국인 기관이 쓸어담네. 지우야, 월요일날 딱 이거 먼저 딱 쳐다봐. 이거 딱 쳐다보고 딱 뛰운다. 무조건 따라가. 비중 좀 실어. 무조건 따라가. 제법 바로만 제법 먹을 수 있다. 왜? 못 따라가거든, 쫄아가지고. 주식 좀
어중간하게 할 줄 알면 못 따라가. 왜? 밑으로 처질 게 눈에 보이거든. 이의 좀 있잖아. 못 따라가거든. 그럼 더 잘 간다. 더 잘 간다. 야, 밑으로 처질 것 같으면 이렇게 쌍끌이 잘 안 들어온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퍼센테이지 뭐 1, 20% 들어갔잖아. 니는 비중 좀 실을 줄 아니까 한 예를 들어서 적당히 보면서 2, 30% 들어갔다 치자. 근데 밀리잖아. 적당히 끊어내도 되고 그 다음 복수해도 되는데 안 끊어내고 여기서 양봉 쓸 때 다시 추가해가지고 적당히 끊어내도 된다니까. 그러면 큰 손실 잘 없고 먹을 때 대박 먹을 수도 있다. 진짜로 그게 그렇게 하면 잘하는 거다. 그렇게 된 게 뭐라고 다시 한번 복습하지만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오리온이 또 옛날에 그랬어. 전고점 돌파형이거든. 여러분들 사진 하나 찍어 놓으십시오. 닥터K가 이야기하는 전고점 돌파형. 야, 지수가 이렇게 쭉쭉쭉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전고점 인근까지 비교적 양호하게 오다가 기관 외국인들이 같이 막 들어오는 종목은 이렇게 돌파를 잘하네? 전고점 돌파형. 딱 하나 이렇게 프린트 스크린 해놓으세요.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잘 가죠? 잘 갑니다. 상하님 아까 계신 것 같은데 좀 빨리 던졌어요. 다 던지면 안 돼요. 조금 가지고 있어야 돼. 완전 안 끝났거든. 닥터케이 주식 생존 탈출 팁에 의하면 목표치 이상 정도 슈팅은 나왔어. 윗골에 찔끔 달았어. 많이도 안 달았는데 그러면 여기가 깨질 날 때 이런데 깨질 때 3분의 1이나 절반 던지는 건 괜찮았어요. 그런데 테크닉이 더 좋다. 여기서 다시 사놨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사놓는 거 봤죠? 상하님 봤다. 7번 봤을걸? 다 봤을 겁니다.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봤다. 7번 눌러보세요. 전부 다. 삼성전자 사놓는 거 봤다. 7번. 그래서 적당히 팔아먹은 거 다시 사놓을 수도 있고 아직까지 5일도 안 깼는데 다 던진 건 아닙니다. 너무 성급한 거예요. 경험이 없으면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5일선 터치할 때 절반 이상 내지는 그래도 다 안 던져야 돼. 한 4분의 1은 남겨놔야 돼. 왜? 이렇게 하루 휘청휘청 하다가 그 다음 또 갈 수도 있거든. 뭐처럼? 이런 것들처럼 여기서 밀릴 줄 알았는데 대박 뛰어온다고요. 호야우 호야우 던지지 마라. 한 이유가 있는 거야. 이거 앞에 거 이런 거 잘 볼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대박 뛰어오고 옆으로 실실실 키면 위로 뛰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아직까지 절반도 안 깼으니까 밑으로 깨지면 던지자. 안 던지니까 대박 났잖아. 몇 프로입니까? 6% 올랐어. 깨지가 던지려는 걸 6% 먹여줬다. 다 먹은지 못 먹은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매수 매도에 대한 게 확실한 기준과 앞전 상황에 대해서 컨비네이션 할 줄 알면 수익은 극대화, 손실은 최소화. 오케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거 깨지는 거 지켜보면 된다 안 된다. 다음부터 이런 거 지켜보면 된다. 절대 안 돼요. 자, 또 프린트 스크린 하세요. 이런 거 깨는 거 절대로 지켜보면 안 된다더라. 매도 시그널이라더라. 여기에서 왜 잘 못 간 줄 알아요? 무슨 라인? 추세가 한번 깨진 넥 라인. 여기 60일 다 깨졌잖아요. 가니까 일단 쓰고 있어. 이거 한 번에 뛰어넘기는 좀 어려워 보여. 넥 라인은 그렇게 쉽게 못 넘는 게 넥 라인이거든. 매수세도 별로야 현재. 그만해. 그러면 밑으로 좀 쳐져가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를 20일 안 깨면 그때 이게 이제 슬슬 커브 틀면서 이렇게 뭉치면서 강한 상승세로 이런 장대 양봉을 세우면 몰라도 대본에 넘어가긴 좀 힘들어 보는 게 평균적인 정석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적어놓고 프린트 하시려면 하십시오. 너는 단타를 할 줄 아니까 뭐 적당하게 할 줄 알겠지만 고급 테크닉이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벌써 테크닉이 많이 늘었다는 거야. 지우 선수가 닥터K 대표 선수예요. 왜 대표 선수? 알아서 들어가면 먹어요. 알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쭉쭉쭉 해놓고 이런데 사면 된다고 이야기해놓으면 알아서 들어가면 먹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고합니다. 어디서 들어가서 어디서 먹고 완료. 그래서 적당히 눈치 주면 여러분들도 알아서 들어가 먹을 줄 알아야 돼요. 여기 권역에서 그랬습니다. 분명히 이상하님도 계속 방송 듣고 계시잖아. 분명히 들었을걸. 내일 정도에 만약에 타이밍 너무 삽니다. 빵 따라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닥터케이 전업 투자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라 그랬어요. 하루 종일 못 쳐다보고 제가 컨트롤한 거 6개 7개도 아침에 사 팔아
하기 바빠 죽겠어요. 다 못 쳐다봐요. 그럼 여기 있는 거 여러분들은 한번 쫙 훑어보는데 시간 안 걸려요. 많이 안 걸려요. 어떻게 한다? 이렇게. 자, 양호, 양호. 이런 식으로. 넘어가다가, 괜찮은 거 넘어, 이런 거 괜찮네? 상상이 분명히 괜찮다 그랬어요. 오늘 들어갔었어야 돼. 위에 올려놨잖아, 위에.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오늘 따라 들어갔어야 된다니까? 이런 거 돌파할 때. 어떻게 한다?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보면서 타이밍 노는 거 있는가 보면서 들어가야 된다고, 알아서, 능동적으로. 닥터K는 몸이 안 하고 다른 직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방송 시간도 제한적이니까 잘 활용하려면 닥터K가 뽑아놓은 여기 있는 종목들 중에 여기 업종 대표주 코스피, 여기 코스닥 업종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 뽑아놓은 게 여기 한 40종목 가까이 됩니다. 여기 안에서 해도 상관없다니까요. 충분히 먹고 나와요. 충분히. 하루에 몇 프로 먹고 싶습니까? 마법님이 하루에 1%씩만 먹겠다. 해가 어제도 먹고 오늘도 먹었다 그랬는데 욕심 없이 그렇게 가는 사람 잘 가는 사람입니다. 복리로 돌아가면 몇 프로 몇 배가 된다. 계산해봤죠? 여러분들 10몇 프로 올라간다고 이런 거 못 먹어 아쉬워할 필요 없다니까요. 물론 먹을 때 잘 먹어줘야 되는데 홀딩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다 던지라 했습니까? No. No. 여기서 던지자 그랬어. 여기서. 여기서. 그리고 여기를 안 깨고 올라가면 따라갈 수 있어. 그리고 여기 전고점 돌파하면 추가해도 된다 했어. 따라가. 그럼 한번 끊어먹었죠. 여기서 다시 매수해서 요만큼 다시 추가 수익 났죠. 만약에 또 따라가 들어갔다 비중 확대해가지고 여기 깨질 때 던져먹고 적당히 넣고 여기 깨질 때 또 던지고 여기서 다시 사자 그랬어. 닥터K가. 그럼 또 플러스 아닙니까? 이게 끝내주는 분봉 매매예요. 소설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5% 먹을 거 11% 먹고 이러는 겁니다. 자, 매도 매수 포인트에서 거짓말하는 거 1이라도 있으면 제가 저한테 쌍욕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채팅방 30몇명이 봤거든. 거짓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잘 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공부해야 돼요. 공부. 어떤 공부? 기본적인 이론도 공부해야 되지만 수도 없이 돌려봐야 돼요. 수도 없이. 그냥 차트 검색기 해가 찍 올라오는 거 보고 한다고요? 실력이 절대 안 늘어요. 늘 수가 없어요. 왜? 그걸 뽑아내는 동안에 실력이 느는 거거든. 고민을 하는 거거든. 야, 이게 뜰 것 같은데. 이게 뜰 것 같은데. 야, 날짜는 며칠 됐고 이 날짜도 며칠이 되네. 이평선도 다 돌파했고 여기 엄청난 저항인데 다이렉트로 뛰어넘었네. 와, 날짜 며칠 되는데 지우야 어떻냐 하니까 회계 전문가 하는 이야기가 야, 이거는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연속 적자 기업이고 도저히 분식회계 논란도 있고 그래서 고민도 하는 겁니다. 나는 하기로 했다. 제트 드래곤이 밀어보겠다는데 밀어 그거 한 믿어볼란다 가는 거예요. 여기서 끝 아닙니다. 홀딩 잘해야 돼요. 더 끌고 갈 거예요. 더 끌고 다 던지라 소리 절대 안 했거든요. 그죠? 챙겨가면서 중간에 하이테크닉을 고급 기술을 섞어가면서 더 챙겨가면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진정 잘하는 매매고 내려가는 거 쳐다보지 마세요. 도해내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발 이런 거 깨고 내려올 때 들고 있지 마세요. 갈 만큼 가고 난 다음에 여기서 깨질 때 들고 있지 마세요. 스튜디오 드래곤 먹은 거 동기가 법칙 적용했다. 4, 5일 올랐으니까 3, 4일 조정받고 지지권역에서 18,000 생각했는데 7,000에서 푹 한번 해볼까? 그러면 스튜디오 드래곤 이제 또 적어놔야지. 삼성전기도 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했고 그 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됐고 지우 선수가 했답니다. 여기서 반등하는 거 말하는 거냐? 며칠이지? 자, 여기부터도 가능하다. 여기부터 대충 이렇게 가능하다. 8일. 그럼 여기부터 하락했으니까 여기부터 쳐도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정도니까 4일 만에 50% 정도권에서 올라가면 되거든. 여기 정도에서 올라갔다 봐도 되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자, 8일 정도의 매치가 기간 매치 되니까 내일 또 갈 수 있다. 월요일날 밑에 이평선 다 깔아놨고 기간도 매치 돼. 이거는 좀 더 고급이지. 평소 이야기 안 하던 거 그렇게 매치도 되고 또 너가 이야기하는 게 이거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자, 뭐 여기서 봐도 되고 이렇게 보면 6일 올랐고, 아이고, 아이고 씨 왜 이래? 야, 진짜 고급 기법 많이 알려드립니다. 이런 거 돈 안 주고 절대 이야기 안 해줘요. 해줄 것 같아요? 해준 사람 있으면 좀 데리고 와보세요. 안 해줍니다. 4일째 정도 됐으니까 올라갈 만하다. 그래서 들어갔다는 거잖아. 10만 8천 정도에 들어갈 만했는데 10만 8천 원이 어디야? 여기 저점 매수해서 분봉 가길래 들어갔다. 잘했다. 자,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죠? 야, 분봉에서 아직 돌려내지도 못했는데 왜 해도 잘했다지? 일봉이 우선한다고. 일봉이. 이해되십니까? 일봉이 여기 이평선에 딱 지지권이잖아요. 그럼 이거 약간 무시해도 별 상관없어. 이해되십니까? 여기가 더 중요해. 그 대신 여기를 막 훼손 심하게 하면 지우 선수는 던질 거거든. 잘 던져요. 그거 어려운데 그거 하나 끝내주게 하니까 끝내주게 하는 겁니다. 셀트리온 제약 대차량 많이 첨가했는데 초장에 던져야 되냐? 저는 대차량 이런 거 보지를 않거든요. 왜안 보냐? 그런 거 저는 신경 안 써요. 셀트리온 제약 볼게요. 일단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장인이란 말 아닙니다. 초등학교 뼈안 나온 사람도 장인이 있어요. 그 분야 하나 잘하면 장인이 될수 있습니다. 인정할 만 하십니까? 인정할 만 할걸요? 이것저것 전부 다 잘하려고 하면 오히려 죽도 밥도 안될 수도 있어요. 저는 차트 분석에 특화되어 있어요. 더더군다나 분봉 매매, 수급하고 관련돼서, 그리고 앤드 수억을 깨박으면서 몸으로 피와 세포에 뼛속에 눈물, 피눈물 흘리면서 통곡을 했던 선물 옵션 흐름에 대해서 제가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잘 맞춰요. 틀린 게 없어. 오늘도 뭐 박살난다 했습니까? 올라갈 걸요 그랬어요. 대박 뛰어 올렸네. 비교적. 틀렸습니까? 안 틀렸거든요. 거의 이전도 거의 다 맞아와요. 지수가 거의 퍼펙트하게 맞춰요. 그냥 맞춘 게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이런 이야기도 다 맞추지 않습니까? 또 흥분하는데. 그래서 결론은, 기본적인 분석하시고 차트에 집중하십시오. 그게 답이에요. 셀트리온 제약 볼게요. 그러면 상하님은 셀트리온 제약 얼마에 갖고 계신데요? 야, 배고프다. 적어 놓을 때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자, 이것도 틀린 게 없어요. 아침에 분명히 그랬습니다. 셀트리온 삼행지 중에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폭이 가장 좋다는 게 가장 많이 올라가잖아요. 인정되십니까?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어. 며칠째 계속. 왜? 주가가 흐름이 그렇게 말을 해주거든요. 보실래요? 셀트리온은 위에서 저항받고 처지는 모습이고, 박스권이고, 셀트리온 헬스는 여기가 깨지면서 위태위태한 상황이고, 셀트리온 제약은 반등 나오는 타이밍이네. 이격도 좀 있어서. 그러니까 지우 선수가 여기서 딱 들어가 먹고 나오잖아요. 진짜 선수 맞네, 지우야. 야, 참 진짜 끝내준다 야 진짜. 여기 들어가서 먹는다니까요. 크게 틀린 거 있습니까? 없어요. 뭐 이평선 20일 돌파했네. 아래꼬리 달고 올라오네. 이평선 그때 지우 선수가 여기서 동쪽 비아이 놓는 거 보고 멈추는데 아래꼬리 연락이 달리면서 올리는 거 보고 들어갔겠지. 오케이 바리 누군가 땡기네 하면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 먹고 나왔어 여기 인근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얼마에 샀습니까? 아직 안 넣어낸 아직 안 적어 놓으시는데, 결론은 여기가 8만 원대가 저항대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멈췄죠. 그런데 강하게 멈췄습니까? No. 강한 양봉으로 들어올려요. 기관 내용이 쌍끌이 막 들어오죠. 여기에는 저는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만 이런 데에서 분명히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되고 했어요. 얘들 환매수 들어온 거 있다. 쇼커버링 들어온 거 있다. 왜? 이제 여기만 딱 기준으로 하면 손실 나게 생겼네. 잽싸게 환매수 쇼커버링 막 들어온다고요. 그러면서 붕 뛰어오는 경우 많거든요. 왜? 내비두면 꼰다니까. 그러면 내일 어떻게 해야 된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귀에 딱지 않게 안 생겼습니까?
조정은 가볍게 이렇게 슬슬슬슬 옆으로 기하되고 스무스한 조정 위에 지우 선수가 올려놨죠. 조정은 뭐 대박? 아니 스무스하게 옆으로 이렇게 어떻게 여기에 절반 훼손 안 하는 여기 정도 78,000 정도 훼손 안 하면 좋고 그 다음에 마지노선은 76,000원 깨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이평선 20일 깨면 또 출렁출렁 하는데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옆으로 스무스하게 조정받을 가능성 높고 오히려 뛰어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83,000원대까지 뛰어 올라가면 베리 구워 던질 필요 전혀 없고 조금 더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왜? 옆으로 시시실 기다가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한 번 더 베팅하는 겁니다. 오케이 바리 원고지 그러니까 고속도로 따지면 쫄아가지고 원고 못하면 애들 피박도 못 세우고 광박도 못 세우지 않습니까? 원고 할 만한 자리도 됩니다. 일단은 근데 좀 처진다 그럼 적당히 끊고 놓으세요. 다 말고 끊기 시작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제약 8만원 올라간다 했다. 시간에 누가 올라간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아 그래서 힘듭니다. 힘들고 최근에 너무 또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많이 지치네요 여러분들. 자 금요일인데도 기관 외국인 사고 있잖아 그지? 금요일인데도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공할 기본적인 자격이 되는 분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닥터케이 너무 힘들어서 한 시간 만에 제가 이야기했어요. 워낙 이야기를 많이 해서 여기 그러니까 지지 잘 받으면 8만원 권까지 갈 수 있죠. 그러니까 그죠? 그 이야기도 했을 겁니다. 8만원 저항권을 쉽게 뛰어넘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8만원 수도했지 않습니까? 8만 100원 딱 위로 가다가 밀렸지 않습니까? 이게 막 한 번에 9만원 가고 이랬으면 제 이야기가 좀 틀린 거예요. 8만 천 얼마 가다가 대번 밀리네. 8만대로 한 번은 이렇게 밀려주는 게 정석입니다. 아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서 이제 마쳐야 되겠어요. 자 수고 많으셨고 혹시 지금 마지막으로 출석 체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들으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댓글 좀 다시면 초대하겠다 했는데 댓글 다는 분 몇 분 안 돼요. 자 같이 채팅방이 있으면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시간 말고도 같이 의견도 나눌 수 있고 자료도 서로 주고받고 이상한 정보 말고 뉴스라든지 자기 분야에서 관심있게 보고 있는 이런 자료도 뉴스들 같이 공유도 하고 닥터K한테 궁금하면 물어볼 수도 있고 통할 수 있는 창구가 하나 생긴 겁니다. 무료로 자 1번 한번 눌러보세요. 마지막으로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아무도 안 누르시네. 자 그래서 같이 하고 싶으시면 공부도 좀 열심히 하시고 그런 성의를 보여주시면 제가 말 잘못했나? 이제 올라오네. 그렇게 하시면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땅이님도 우선 후보라 그랬고 자 일단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직 댓글은 안 올라온 것 같아요. 제대로 못 본 것 같아요. 한 번인가 본 것 같기도 하고 자 상하님도 꾸준히 방송 시청 잘 하고 계시니까 조금만 더 공부해주는 모습 보여주세요. 댓글 남겨주시고 하면 초대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제가 머리가 핑핑 돌고 녹초가 됐고 쓰러져 자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6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쉬지를 못하겠어요. 솔직히 자 지금 우리 채팅방에 한 분 계신데 그분이 그랬습니다. 제가 죄송해서 그분한테 그런 말씀도 남겼는데 공부를 하고 싶어서 대화를 좀 나누면서 너무 좋아서 물어볼 것도 물어보고 공부를 하고 싶어서 9시에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한 대에서 기다렸는데 그때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좀 낮에 많이 해가지고
오늘도 허탕입니다. 혹시 제가 시간을 잘못 알고 있나요? 아니면 시간이 변경됐나요? 그 이야기하고 나니까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제가 좀 그런 감성이 있는 사람인데 상현님 또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채팅방으로 초대했습니다. 왜? 와, 공부 한번 해보겠다고 앉았는데, 책상에 앉았는데 약속도 있을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누군지 안 밝히겠습니다. 그분이 손실 중이랍니다. 그래서 한번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닥터케이크 좀 괜찮아 보였는데 공부 한번 해볼라 했는데 자꾸 빵꾸 낸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 그랬어요. 솔직히 그 댓글에 죄송하다고 남긴 사람이 과연 방송하는 사람 지금 몇 명이 있을 거면 저는 진심으로 죄송했어요. 왜? 그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야, 공부 한번 해보겠다고 앉아가 딱 있는데, 공부하겠다고 딱 앉아있는데 빵꾸 내는 거야. 말도 없이 밖에서 급하게 뭐 일들이 좀 생겼거든요. 그 기능이 있으면 참 좋은데, 페북이나 이런 것처럼 사진으로 딱 올리고 이러면 좋은데. 그래서 너무 죄송해서 채팅방 초대했습니다. 새벽을 밝혀요. 새벽을 밝히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는 것 같아. 댓글이 아침에 6시에 올라오고 이럽니다. 벌써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깨있으니까 댓글 일부러 안 남기는 거였어요. 혹시나 주무실까봐 3시에 올린 거 뭐 4시나 봤는데, 올리면 또 자다가 알람 가는 사람들은 깰 수도 있잖아요. 제가 신경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잠을 못 자요. 30분, 1시간마다 깨요. 포트폴리오 풀로 가져가자고, 100%로 가져가자고 했는데 불안해서가 아니라 자꾸 신경이 써요. 자동으로 신경 써요. 불안한 게 아니라. 그리고 뭐 책도 보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는 건데, 여러분들 강조하고 싶은 거는 노력을 해야만 대가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한 미쳐보십시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마인드 컨트롤 머릿속에 한번 받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야, 넌 꼭 성공할 거야. 왜? 이렇게 금요일에 다른 사람들은 즐기는 시간에 피곤하고 힘들어도 열정이 있잖아? 나야, 꼭 성공한다. 남들이 비웃든 상관없어. 나는 내 꿈이 있거든?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갈 거야. 다시 한 번 더. 나야, 오늘 하루 수고 많았어. 힘들지? 상관없어. 이것만 이겨내면 내가 더 강해진다. 나야, 오늘 하루 수고 많았어. 나야. 자, 여러분들 무의식에 지금 각인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성공하실 거고요.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죠. 여러분들 구독 안 누르시고 만약에 시청하고 계신다, 구독을 눌러주셔야 실시간 방송할 때 편하게 방송 접속할 수 있어요. 옆에 딸랑딸랑 종 모양의 모든 알림 수신 그거 해주시면 유튜브에서 알림 일부러 안 보내는 거 빼고 횟수가 좀 제한되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다 알림 가요. 그리고 닥터케이 무료 방송 치고 제법 들을만 하더라. 지가 말하기로는 뭐 대한민국 무료 중에서는 최강이라던데 좀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인들에게 SNS, 페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카톡으로 날려주십시오. 같이 보자고, 무료로. 고민하고 있거나 주식 좀 공부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 주식 기초 강의 148회인가 올라가 있습니다. 무료로 다 올려놨어요. 무료로 다른 사이트 까고 싶진 않은데 한두 개 올려놓고 나머지 1,000원, 2,000원 안 주고 보기 힘들 겁니다. 그 방송에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는 자부심 갖고 있어요. 1편부터 쫙 봐나가면 기초 강의 기초 다지는데 아무 지장 없다. 자신감 있고 확신을 가지고 방송을 올려놨습니다. 자, 오늘 고맙게도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셨는데, 채팅 옆에 달러 누르면 슈퍼챗으로 닥터케이에게 공식적으로 후원도 가능합니다. 자,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하시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 니 눈 딱, I'm 닥터케이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